안녕하세요. 봉천동 황금손 햄찌입니다. 오늘은 밤에 보는 벚꽃을 그려볼 거예요. 햇빛을 받는 꽃도 이쁘지만 달빛을 받고 있는 벚꽃도 꽤 아름답습니다. 함께 그려볼까요? 자, 새 캔버스를 불러와줍니다. 브러쉬는 모노라인을 선택해주고요. 매직 아워라고 불리는 배경 하늘부터 그려볼 겁니다. 일출이나 일몰 때 잠시 동안 하늘의 색이 다양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날 좋은 날에 일상에서 자세히 보시면 관찰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짙은 푸른색부터 노을빛 그리고 다시 보랏빛까지 층층이 색을 쌓아준 후에 색이 자연스럽게 섞이도록 경계선을 문질러 줄 겁니다. 여기 손가락 모양의 문지르기 탭을 선택하시고 브러쉬는 보노보 브러쉬를 사용할 거예요. 색을 서로 밀어주면서 자연스럽게 섞어줍니다. 레이어를 추가하고 검은색으로 바닥을 만들어줍니다. 레이어를 하나 더 추가해서 육비연필 브러쉬로 바꿔준 뒤에 짙은 밤색으로 나무를 그려줄 거예요. 나뭇가지와 나무를 손이 가는 대로 쭉쭉 뻗어줍니다. 나무 사진을 참고해서 그려도 좋아요. 이제 나무에 예쁜 꽃을 달아볼까요? 브러쉬의 미술 탭에서 오로라 브러쉬를 선택해줍니다. 색은 벚꽃색인 연핑크. 나무 아래 레이어를 두고요. 나뭇가지 주변으로 톡톡톡 터치해줍니다. 여러 색이 랜덤으로 자연스럽게 나와서 은근 예뻐요. 브러쉬 이름도 이쁘고 그래서 오로라 벚꽃이랍니다. 좀 더 진한 색도 추가해볼까요? 레이어를 하나 더 추가하고 레이어 위치 한번 확인해주세요. 이전에 칠했던 부분과 나뭇가지 사이에 비어있는 공간들을 채워줍니다. 좀 더 안쪽에 있는 꽃잎이라고 가정하고 진한 색으로 채워주는 거예요. 더 풍성해 보이죠? 한 단계 더 깊게 어두운 색으로 사이사이를 터치해줘 볼게요. 이번엔 나뭇가지 위쪽에 레이어를 추가해서 자연스럽게 나뭇가지를 꽃잎으로 살짝살짝 가려줄 겁니다. 나뭇가지 뒤쪽의 꽃잎과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도록 자, 그리고 한층 더 달빛에 비춰지는 부분 하얀색으로 제일 밝은 부분을 표현해 줄게요. 하나의 동그란 덩어리들이라고 생각하고 하이라이트 부분을 그려주면 쉽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나뭇가지 레이어 위에 클리핑 마스크를 추가하고 기둥에도 밝은 면을 그려주세요. 그리고 레이어의 속성을 소프트 라이트로 변경해주고 불투명도를 조절해줍니다. 그냥 좀 더 밝은 갈색으로 그려주셔도 됩니다. 작업하다 보니까 복잡하게 그렸는데 굳이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기둥이 심심하니까 육비연필 브러쉬로 얇은 줄무늬도 그려넣어 봅니다. 아무래도 꽃잎의 그림자가 나무 기둥에 생기겠죠? 클리핑 마스크 레이어를 하나 더 추가해주고 꽃잎을 그렸던 오로라 브러쉬로 그림자를 그려 넣어주고
불투명도를 조절해줍니다. 이제 벚꽃나무를 그렸던 모든 레이어를 선택해서 그룹화 시켜주고요. 크기가 너무 크니까 적당히 줄여줄게요. 6B연필 브러쉬로 잔디를 그려줍시다. 수평선에 맞춰서 꼼꼼히 칠해주세요. 잠시 꺼놨었던 검은색 땅을 불투명도를 조절해주고요. 벚꽃나무 그룹 있죠? 이걸 복제해서 복제한 건 너무 레이어가 많으니까 하나의 레이어로 합쳐줄게요. 잔디도 하나 복제해주고 선택 툴을 눌러서 수직으로 뒤집어줍니다. 아래로 내려주면 물에 비친 잔디의 모습 같죠? 벚꽃나무 역시 수직으로 뒤집고 너무 딱 맞게 위치시키면 벚꽃이 많이 안 보이니까 조금만 올려줄게요. 깔끔하게 지워서 정리. 물에 비춰진 모습이니까 수직으로 뒤집은 이미지들은 불투명도를 살짝 낮춰주세요. 이제 모노라인 브러쉬로 하얀 달을 그려볼까요? 동그랗게 클리핑 마스크를 씌우고 브러쉬는 미술 탭의 테라레아. 달 표면의 무늬를 표현해 줄 거예요. 그리고 달을 복제해서 아래 레이어를 선택하고 조정해 가우시안 흐림 효과. 화면에 펜을 대고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 흐림 효과 강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달 사이즈를 조절해주고 별도 마찬가지로 콕콕 찍은 후에 밝게 만들어줍니다. 가우시안 흐림 효과를 이용해서 빛나 보이게 했던 효과는 우리 네온사인 그리기 할 때도 아주 유용했죠? 아직 조금 허전하죠? 마지막으로 흩날리는 꽃잎을 그려 넣어줍니다. 떨어지고 있는 꽃잎과 물 위에 떨어져서 둥둥 떠있는 꽃잎. 물 위에 떠있는 잎 아래는 디테일하게 그림자도 추가해줄까요? 자, 이렇게 완성이고요. 이건 취향 차이인데 저는 벚꽃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뒤에 하늘 배경의 채도를 더 낮춰줬습니다. 여기까지 오로라 벚꽃 그리기였습니다. 프로크리에이트에 기본적으로 있는 브러쉬와 몇 가지 기능을 사용해서 그려봤는데 어떤가요? 여러분들도 쉽게 따라 그리실 수 있겠죠? 그럼 우린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